우세같이 튼튼한 젊은 체력의 대결 제2회 전국학도체육대회가 경상북도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독된 치사에서 조국 근대화의 과업을 밀고 나가는 원동력은 튼튼한 몸과 건강한 체력에서 우러나오는 강인한 정신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육상 여거부 100m에서는 조대부고의 정순남 양이 12초 5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넓이뛰기에서는 경희대학의 권신은 양이 5m 35로 1등. 씨름에서는 경상북도 영신고등학교가 단체전에서 우승했습니다. 레슬링은 빈급에서 계비급에 이르는 각 체급별로 열을 뽑는 열전이 벌어졌습니다. 펜싱 프로레 결승전에서는 서울 성북고등학교가 우승했습니다.